윤석열 대통령과 법대 동기고 연수원 동기고 그러면 직원 좀 해줄 줄 있어야죠. 이거 완전히 보훈으로 오신 거 아니에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출신의 국민의힘 대표가 용산에 인적쇄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김거리 라인에 7인의 간신을 이야기해요. 한남동 간신 7인. 이런 정도는 얘기해야지 되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 때 노무현 대통령하고 검사와의 대화했었죠? 그렇습니다. 그때 노무현 대통령에게 온갖 거 갖다 대치기해서 물으셨죠? 이것에 대해서 이랬던 사람들이 왜 법제처장까지 하면서 한마디 말을 못하죠? 이 완규 네? 개인이 와서 답변하는 것이 아니고 네. 이 완규 법제처장이 답변하는 것처럼 국회의원들도 서영규 개인이 묻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 국회의원 서영규가 묻는 겁니다. 아, 그 점을 아시고 네, 알겠습니다. 네, 무슨 말씀하시는지 네.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왕계신대가 뭐예요? 지금 같은 태도도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되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 알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아 알겠습니다. 이건 단순 말투가 아니에요. 마음속의 생각이 말투로 태도로 나오는 겁니다. 미디어 오늘 법제처장님 대통령 지지율이 여론조사 꽃이 가장 정확하다고 하는데 여론조사 꽃에 의하면 19%까지 떨어졌어요. 사상 최초로 10%대로 떨어졌어요. 오늘 조금 전에 나온 리얼미터에 의하면 지금 사상 최하로 떨어졌다고 이야기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대통령 지지율은 왜 이렇게 떨어졌고 국회에서 지난 총선에 야권이 192표를 받았어요. 그렇죠? 여권은 108명이에요. 이러면 대통령이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러면 정부도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런데 끊임없이 거부권을 날리면 안 되는 거예요. 말처럼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분 안 좋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거부권 날리면 국민이 그거 모르겠어요?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이 19%까지 떨어진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더 떨어집니다. 명태균은 누굽니까? 저한테 지금 예. 보여주시는 거 저는 명태균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언론에 조금, 많이 나왔죠? 언론에서만 봤을 뿐입니다. 많이 나왔는데 대통령하고 가깝다고 하고 오늘 마지막으로 나온 보도에 의하면 스피커로 김건희 여사랑 스피커로 통화한다고 나와요. 거의 매일 통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론조사를 대통령이 해달라고 후보 시절에 해서 여론조사 비용 3억 6천만 원치를 해줬다는 거예요. 이거 다 수사 대상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과 관련해서 특검을 해요. 대통령이 그런 여론조사를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가서 보고했대요. 아주 구체적으로. 이거 불법이거든요. 당선 무효형이에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특검에다가 넣고 이거 조사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거 거부권 대통령의 고유권 아닙니까? 이제쯤 되면 이런 거 거부 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자신에 관해서 여론조사를 수십 번을 했고 3억 6천만 원치 돈 받으러 갔고 그때 김영선을 공천으로 주고 이런 식의 얘기가 다 나와요. 이거 다 들었죠? 매일 나와요. 저도 보도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한마디 말을 못해요. 김건희 여사가 한마디 말을 못해요. 그러면 이거와 관련해서 특검을 해요. 그러면 대통령이 거부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답변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예, 해보세요. 그 부분은 다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는 건 적절치 않아 보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우리 헌법은 국회에서 재의결로 해가지고 거부권을 꺾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습니다. 그런 정치적인 대통령이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있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그거 지금 상정해가지고 법안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지금 제가 그거를 거부하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법안은 저희가 올려놨지요 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법제처장님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이었습니까?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장모의 변호인이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법대 동기고 연수원 동기고 그러면 직원 좀 해줄 줄 있어야죠. 이거 완전히 보훈으로 오신 거 아니에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출신의 국민의힘 대표가 용산의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김거리 라인에 7인의 간신을 이야기해요. 한남동 간신 7인. 이런 정도는 얘기해야지 되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 때 노무현 대통령하고 검사와의 대화했었죠? 그렇습니다. 그때 노무현 대통령에게 온갖 거 갖다 대치기해서 물으셨죠? 이것에 대해서 이랬던 사람들이 왜 법제처장까지 하면서 한마디 말을 못하죠? 그리고 가까우면 얘기하세요. 그리고 거부권이 맞다 이런 얘기하지 말고 다니세요. 이제 정권 끝나가요. 옆에서 가까우면 조언해줘야죠. 제가 법령 해석과 관련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법령 용어를 우리가 문제 제기하는데 법령 용어 수나팀장 이름이 뭡니까? 법령 용어 수나팀장 이름이 뭡니까? 법제처의 직원이에요. 우리가 매번 질의합니다. 최영경입니다. 누구요? 법령 용어 수나팀 팀장 이름이 뭡니까? 이상은 과장입니다. 모르고 있습니까? 그 사람 개인적으로 잘 압니까? 그럽니다. 예. 그런데 왜 대답을 못해요? 왜 답변을 이렇게 바꾸세요? 아, 제가 조직표를 쭉 외우고 있는데 그 밑에 자, 마지막 조직에 있는 과장 이름 상관해서 여기 우리가 맹인, 장애인들에 관한 용어를 정비해야 되는데 제대로 정비를 못하고 있어요. 정신병자, 맹인 이런 말이 법령에 그대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 고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법령 해석팀장이랑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 수나팀 이름도 모르고 있고 개인적으로 잘 안다고요? 이름도 답변을 못 하더니 뭘 개인적으로 잘 알아요. 네, 이렇게 임기응변하면 안 됩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간단하게? 답변하셨습니까? 예, 네, 끝났습니다. 네. 답변을 원하지 않으시면 네. 답변하세요. 답변할까요? 네.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여러 가지 우려, 저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저도 항상 그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유념해서 정말로 이렇게 그 정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치주의를 지키는 그런 법제처장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행정규칙 문제는 일괄정비를 그동안에 쭉 해왔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좀 남아있는 부분은 신속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장님 답변 태도와 관련해서 한 말씀 지적합니다. 네. 그 처장님 지금 현직 검사 아니죠? 네. 네. 현직 검사 때도 그렇게 하는 것도 적절하지는 않지만 지금 답변 태도는 좀 눈에 거슬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원하시면 하겠습니다. 네, 그런 점이 있다면 뭐 좀 더 조심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굉장히 잘 답변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네. 그런 뭐 좀 안 좋게 느끼셨다면 이 완규 네? 개인이 와서 답변하는 것이 아니고 네. 이 완규 법제처장이 답변하는 것처럼 국회의원들도 서영규 개인이 묻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 국회의원 서영규가 묻는 겁니다. 아, 그 점을 아시고 네, 알겠습니다. 네, 무슨 말씀하시는지 네. 어쨌든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같은 태도도 네네.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되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 알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네, 네. 이건 단순 말투가 아니에요. 네. 마음속의 생각이 말투, 태도로 나오는 겁니다. 아셨어요? 네, 그렇게 느끼셨다면 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은정